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지만 감추고 있는 질환, 바로 발기부전인데요. 국내 40, 50대 남성 4명 중 1명은 발기부전 등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느끼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환자 사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8살 되는 남성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어서 현재는 인슐린 펌프로 조절 중인데요. 발기부전으로 5년 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음경의 크기도 많이 감소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서 바깥 출입도 꺼려지고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저희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좋을까요? 자, 사례를 좀 보니까 지병도 있으신데다가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많이 잃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떤 환자였나요? 이분이 이제 전 발기부전을 주로 진료를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발기부전이라는 게 물론 남자한테 몸의 병이지만 마음에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런 임팩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남자분들 혼자 오세요. 주로는 아, 네. 남자분도 혼자 오시는데 이분은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 그래요? 일단 그것도 좀 다른 건데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사모님 먼저 들어오세요. 남편분은 따라 들어오시고 끌려오시는 거였던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들어오셔서도 이제 앉으시는데 앉아서 남편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쭈뼛쭈뼛 하시고. 사모님이 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답답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이게 이래요, 저게 저래요, 치료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당뇨가 오래되셨고 일주일 펌프 달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뭐 다른 병원에서 치료도 힘들고 약이나 주사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이제 뭐 음경의 크기 또한 이제 많이 감소하고 이렇게 이제 환자분이 자신감 많이 잃은 상태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좀 더 답답하신 상황이기도 하셨나 봐요. 되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발기부전은 남성성과 좀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뭐 자신감을 잃는다든지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환자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신체 기능 우리가 손가락이 굽혔다 펴졌다는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남성성이랑 관련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영향도 상당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치료는 어땠나요?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발기부전이 오래돼서 약이나 주사도 안 듣지만 발기부전이라는 게 독특한 게 오래되다 보면 혈액이 잘 안 가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냥 네. 크기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줄어드니까 내가 마치 짜그라든 것, 쪼그라든 것 같은 그런 이제 위축감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발기부전의 치료는 단순히 발기력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남자한테는 이 남성성의 심볼입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네. 내 자신의 뭐 단순히 된다 안 된다 기능을 떠나서 원래 내가 있었던 내 모습, 그러니까 크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팽창 임플란트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고,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당뇨가 오래되시거나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이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합병증이 많이 생긴다. 뭐 상처가 잘 안 아문다더라.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팽창 임플란트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고 뭐 제 환자분들의 70%가 당뇨 환자분들이세요. 근데 회복엔 큰 차이가 없고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통증이 조금 더 오래 가세요. 그 이유가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네. 이분도 그런 거 이외에는 뭐 특별한 차이는 없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치료 경과도 굉장히 좋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다른 분에 비해서 뭐 상처가 더디 아물다는 이런 건 없었고요. 펌프 교육도 거의 4에서 5주 정도에 그냥 무난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거는 자신감을 좀 회복하셨는지 네. 어떤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크게 변화를 보이는 건 수술하고 단기간에 그런 변화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주차,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대기 이제 그렇게 멀지 않으셨으니까 오실 수 있었는데 6개월 차 때 이제 제 기억에 굉장히 남는 환자분이시거든요. 네네. 이유가 6개월 차 때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약간 좀 왜 우리가 쭈뼛쭈뼛 하고 막 조금 느껴지죠. 예, 천천히 들어오려고 그러시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그 본인이 먼저 턱턱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태도 보니까 한 6개월 차 지나고 나니까 그 크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 또 기능도 사실은 이게 팽창 인공 임플란트라는 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능보다는 더 좋습니다. 뭐 강직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이 되게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보통은 뭐 환자분들이 그러고 나서 진료 끝나고 이제 나가실 때 대체로는 뭐 고맙다. 뭐 수술 잘해줘서 고맙다. 뭐 치료가 잘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 그래 뭐 친구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하시고 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원장님 잠시만요 하시더니 저를 꽉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진료 내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정말. 얼굴만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셨고 환자분이 꽉 안아 주시는데 그때 그 환자분의 이제 행복감이나 자신감 이런 게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기부전이라 그럼 우리가 막 아 그냥 막 이렇게 뭐 별거 아닌 질환이거나 아우 막 뭐 그런 거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느껴보면 환자분들의 치료 경과를 보면 이게 그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 개인차는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그래서 대한 자세 자체가 완전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환자분에게 저한테 전달될 정도니까. 그 포옹에서. 네. 네. 그래서 아 내가 참 좋은 일 하고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단순히 뭐 어떤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한 가정의 건강과 또 행복을 찾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보다 좀 행복한 생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